배추 스테이크. 자, 아빠 왕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먹던 양배추와 다짐육을 활용한 아주 쉽고 간단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뇨 판정 받은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당하 혈색소가 7.4가 나왔는데 3개월 만에 6.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다고 했는데 열심히 잘 관리해서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평소 잘 안 써던 재료들도 좀 쓰고 해서 아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양배추와 다짐육으로 만드는 아주 초간단 기막힌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너무 비싸진 양배추입니다. 일부러 새로 사지 마시고요. 처치 곤란한 양배추를 냉털하시는 걸로. 그럼 먼저 그대로 넣고 썰어줍니다. 한 2cm 정도 두께로 대충대충 작은 사이즈랑 한 통 다 썰었더니 한 6조각 정도 나오네요. 양배추는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는데 통째로 순삭이 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자, 오븐팬 하나 준비하시고요. 넉넉한 사이즈로 종이 호일을 펼쳐줍니다. 그 위로 양배추 올리고요. 소금으로 밑간, 후추도 살짝 뿌려줄게요. 양배추는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건 어느 집에나 다 있는 다짐육입니다. 소고기 300g, 돼지고기도 300g. 꼭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양파 반개 다져 넣고요. 대파도 한 대 다져서 넣을게요. 쪽파나 파슬리도 좋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전분도 한 큰술, 굴소스는 두 큰술.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탁 깨서 넣고요.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 소금이랑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자, 이제 장갑을 끼고 본격적으로 주물러 주겠습니다. 역시 손으로 버무려야 제대로죠. 찰기가 생길 정도로만 버무려 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자, 그럼 손으로 적당량 덜어서 몇 번 굴려주시고요. 양배추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로 올려줄게요. 자, 하나 더 돌돌돌 굴려주시다가 내리쳐서 공기도 좀 빼고요. 양배추 위에 올려서 비슷한 크기로 만져줍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바로 오븐에 넣어볼게요. 미리 예열하시고요. 180도에서 40분 동안 구워주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굽는 동안 고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팬 먼저 올리시고요. 파이야! 불은 약불입니다. 먼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들기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여기다 다진 마늘 반 큰술, 다진 대파 한 큰술 넣고요. 약불에서 천천히 기름을 내줄 겁니다. 어느 정도 기름이 나왔으면 된장 반 큰술 넣고 풀어주세요. 이제 여기다 깨끗하게 세척한 묵은지 300g 다 털어넣고요. 잘 볶아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다시물 150ml 붓고 천천히 졸여줄게요. 자, 육수가 좀 줄어들었죠? 요때 설탕이나 알룰로스 반 큰술 넣고 군내까지 잡아주세요. 자, 이제 육수 거의 다 졸았습니다. 불 끄시고요. 이대로 드셔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들기름 반 큰술 정도 둘러주시면 향이 아주 폭발을 하거든요. 들기름 냄새 살짝 맛을 한번 볼까요? 이분 밥을 엄청 먹겠네. 다 익은 묵은지는 볼에 담고요. 한긴 식힌 다음에 먹기 좋게 다져줄 겁니다. 스테이크 위에 고명으로 올려줄 거라 이렇게 잘게 다지면 훨씬 먹기 좋거든요. 자, 그럼 토핑으로 쓸 묵은지도 준비 다 됐습니다. 그동안 오븐에 넣었던 스테이크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양배추와 스테이크 한 덩이 집어서 얼른 접시에 올리고요. 다진 묵은지도 살짝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 솔솔솔 뿌려주시면 아주 근사하고 맛있는 양배추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다 됐슈. 이게 양배추고 이게 스테이크. 네. 이게 묵은지. 근데 이거는 아빠가 훈제 파프리카를 뿌려서 살짝 매워. 리안이는 아빠가 안 뿌린 거 요걸로 준비해놨어. 이따 요걸로 썰어 먹어. 한번 썰어 볼게요. 과연. 와. 맛있겠다. 잘 먹었어. 아빠가 이거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 광장시장에서 먹는 빈대떡 있잖아. 빈대떡하고 고기 완장 그 두 개를 한 입에 넣고 씹는 맛이야. 딱. 대박. 나도 좋아. 알았어, 니꺼 잘라줄게. 말려봐. 함박처럼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서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자, 미안해, 맛이 어때요? 약간 함박스 테이트에다 부드러운 양배추랑 김치 씻은 걸 볶은 느낌? 아, 정확해. 묵은지는 분내가 나서 양념을 다 씻어내. 그래서 그거를 들기름 볶은 거야. 너는 의외로 묵은지를 제일 좋아하네? 아빠 이거 간을 살짝 했거든? 와, 양배추가 되게 고급스러운 풍미가 난다. 고기 기름에 굽힌 거잖아. 묵은지가 신의 한 수다. 느끼한 맛이 전혀 없지. 묵은지가 딱 느끼한 맛을 잡아줘. 그래? 고기는 엄청 부드럽고, 그지? 양배추도 먹어봤어?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하면서도 되게 부드럽지? 응. 모든 게 부드러워. 근데 저는 뭐 묵은지를 먹기 위해서 뭐 씻어서 먹긴 하지만 그냥 잘 익은 김치하고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지 않아? 응. 엄마도 좀 줄까? 그러게, 나를 잊은 것 같더라. 엄마 맛 좀 보라고 하세요. 엄마 어때요? 양배추가 이럴 줄이야. 그러니까 양배추를 생으로 아삭아삭 아니면은 푹 익혀서 막 부들부들 그런 것만 먹어봤지 이거는 그 중간인데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럽다. 새로운 시각이다. 맛있다. 맛있어? 난 묵은지가 제일 맛있는 거야. 묵은지는 밥이랑 먹어야 제일 맛있긴 해. 근데 여기 너무 잘 어울리지? 간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햄버거 먹고 싶을 때 빵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양배추 같이 먹으니까 구수하면서 맛있는데?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3개월 만에 당한 혈색소가 7.4에서 6.0이 됐어요. 이렇게 감소폭이 큰 게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탄수화물 줄이고 당류 줄이고 다 칼같이 지키고 운동도 무자비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뺐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측정했을 때 당한 혈색소가 6.0으로 떨어지고 모든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몇 가지를 바꿨어요. 밥, 백미, 점심시간에 샐러리맨들 백미를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빵, 너무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몇 가지 팁이 있더라고요. 밥 먹는 순서를 바꾼다든가 백미를 한 공기면 반 공기만 먹는다든가 빵도 그냥 일반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이 아니라 통곡물로 만든 그런 호밀빵에다가 햄버거 재료를 해가지고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조금만 현명하게 해서 섭취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수치가 잘 나왔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것만 수치가 좀 떨어져서 오늘은 좀 들기름을 듬뿍듬뿍 사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양배추 스테이크.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20점 해주세요. 과한데? 묵은지 때문에 10점 올려주는 거야. 그래? 묵은지만 있어도 10점 그 자체. 그래? 아니, 묵은지가 아빠가 애끼던 거야. 아빠 아끼면 똥돼. 알았어. 자, 양배추 스테이크. 집에 드시다 남은 양배추 있으면은 좋은 고기 필요 없어요. 다짐육 있으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섞어서 쓰시고요. 비율은 반반이 제일 좋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7대 3이 됐든 뭐 8대 2가 됐든 있는 거 그냥 쓰시고 집에 묵은 김치나 신김치 있으면 한번 빨아가지고 들기름에 자작하게 볶아서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은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맛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몸에도 좋아요. 자, 그럼 양배추 스테이크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너무 맛있어. 자전거 한번 탈까? 아니.